안녕하세요, 넥슬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현장에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내려서 원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이고요. 바로 위쪽에 지금 르꼬꾸랑 울씨 뭐 이런 매장 쪽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당구 클럽이에요. 우선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빠르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푸마 서강모드 이쪽이 저희 당구 클럽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벌써 여기가 구멍에 바람 나오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기둥을 만들어서 문을 막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긴 하는데 페인트 이제 후끼라고 하죠. 지금 페인트 후끼 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시고, 지금 뭐 여기 파벽이랑 뭐 시트지나 뭐 필름지 그리고 웨인스포팅까지 다된 모습이고요. 저기 보시면 지금 검정색으로 후끼를 칠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박스까지 다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 끝나면 저기에 쌓여있는 이 바닥 보시면 단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미장 한 200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차를 살짝 맞추고 한 2, 3일 정도 양생시키고 저희가 뭐 템바보드 목공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카펫 깔고 테이블 들어오고 그런 일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안에는 제가 설명을 지금 상태에서 많이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중간 점검 하는 날입니다. 가시죠.